우리 있잖아 네. 유선상으로 친해졌어. 나한테 아. 형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주 좋아. 그지? 아주 좋지. 와. 이거 말고 아 그럼 요거 요거 두 개 보자. 오케이. 두 개 보자. 네. 자 여기는 말이 이제 그 홍대에 아주 굉장히 핫한 그 요즘 이제 이런 호텔들 많잖아요. 부티크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담한 스타일 머큐 호텔인데요. 그래서 여기 뭐 홍대 아주 중심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방도 감각적인 데다가 뭐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그리브라 최초 재방문 재방문이죠. 그렇지 재방문이지. 재방문 의사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브라 최초 재방문인데 그때는 너 혼자 갔었고 그쵸? 이번엔 나랑 같이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갑시다. 네. 아이고 정 셰프, 아유 잠깐 저기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옛날에 내가 이제 그 마리텔에서 만났거든. 마리텔에서 그때 이제 그 우리한테 딤섬의 세계로 안내하신 셰프님인데 아주 그때 엄청 먹었어요 맛있게. 네. 그때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스케줄 한번 이제 동음이랑 갔었는데 그랬다고 감동했거든요. 왜요? 그때 오셔가지고 매장을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진짜 감동했어요. 여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야 근데 뭐 조금 조회수가 더 났어야 되는 건데 좀 미안하고. 그래요. 오늘은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 아, 오늘 네, 그러면 저기 정 셰프가 조금 요거 좀 소개를 해줘. 예. 온 김에. 요거는 네, 소룡포. 소룡포. 육즙교자입니다. 육즙교자. 예,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부추교자. 부추교자. 네, 원래 소룡포, 소룡포인가요? 소룡포인가요? 소룡포 다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소룡, 소룡. 똑같은 네. 건데. 근데 잘못 먹으면 되게 뜨거운데. 엄청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생강이랑 후추에다가 찍어서 드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찍어서? 네, 살짝만 치고 생강이랑 곁들여 드시면 좀 깔끔해요. 근데 그 저기 IMF 때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어? IMF? 코로나 IMF는 20년 전인데 무슨 IMF 코로나 때 그거 다들 힘들었잖아. 맞아요. 그때 그래 더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아 그래? 아유 위기를 극복하고서 여기 이제 다시? 그쵸. 그래서 이제 욕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얼마 됐어 그럼? 여기는 오픈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뜨끈뜨끈한 맛. 그래요. 자 어쨌든 자 먹어봅시다. 네. 터트려가도 살짝 국물 먹는 거잖아요. 네네, 이 맛있다. 제 음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간간한 편이에요.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그 육즙도 풍성한 데다가 요거 얹어서 먹으니까 네, 그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그렇죠. 음식도 들어와요. 역시 딤섬의 여왕답게. 이게 뭐냐? 거기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뭐야? 거의 이 정도면 뭐 진시황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많이 줘? 아니 뭐야? 야 음식을 우리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팔기를 원하는 이게 뭐야 이거? 식사공이에요. 야 이거 이따가 좀 먹는 거 알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디저트가 먹는데 일단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가식으로 먹는 거고 요거 하나 먹을게. 아 상큼하지? 상큼하면서 또 짭짤하고 맛있네. 인기 왜 많은 줄 알겠다. 평범한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평범한 거 깨려고 쇼마이를 바지를 넣어가지고 바지를? 아까 이제 소룡포하고 요거 이제 부추는 약간 뭐 일반 평범한 근데 요게 그러면 하나에 얼마야? 네 개. 네 피스에 8,000원? 아 그러면 뭐 이렇게 가격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싸게 못 받긴 해요. 또 만두라는 인식 때문에 이거를 비싸게 받을 수는 없어. 그죠? 네, 근데 이제 만두랑 완전 결이 다른 음식이긴 한데 제가 간 가게들이 그래도 주인도 어느 정도 알고 뭐 이런 가게인데 여기 진짜 이제 친한 동생네 가게라서 근데 하지만 또 음식이 근데 진짜 워낙... 친해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친한지 잘 모르겠네. 아니 게니라 우리 있잖아 유선상으로 친해졌어.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딱히 뭐 네 뭐 엄청 친하고 하진 않고 맛있다. 그 우리 또 룰이 있어. 우리는 무조건 내 돈 내 산이야. 돈은 다 받아야 돼. 알았지? 아 그럼요.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먹으면 돼? 이거 먼저 이제 신당면인데 마늘새우 찜이어서 당면 같이 먹어요? 신당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셔서 같이 곁들여 드셔야 돼. 약간 그 냉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 냉채는 아니고요. 아니야 그런 이게 찜 요리인데 요게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맞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이거 면은 뭐야? 면은 실당면이라고 해서 네. 꼬리 꺼내 드실래요? 네.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아까 소롱포하고 사실은 부추 만드는 맛이 그렇게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제일 자극적인 건 이건데 다른 것들이 다 이제 뭔가 조금 은은하면서 맛이 다 요거는 이제 어차피 그렇게 먹는 좋은, 거니까 담백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제가 가져가서 먹을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 너 이것도 다 먹어야 돼. 나 이걸 좋아해. 쇼마이? 응 쇼마이. 이제 트러플 쇼마이 발매하시다가 이제 바질로 바꿨어요. 아 바질로. 왜? 저번에 트러플 쇼마이 내가 그 동료점인가 거기서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었거든요. 일단 되게 뜨겁고 속이 엄청 꽉 찼어요. 엄청 꽉 찼고 바질 쇼마이. 근데 뭐, 여기도 같이 판매나요. 아 근데 아, 오늘은 이제 바질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걸로? 요거 토요일 촬영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밀키트를 출시했어요. 아 토요일 밥이죠? 여기 나왔어? 네 서촌. 서촌. 거기 나오고 맛 이거 훨씬 맛있다. 이게 짱인데요? 그래? 네. 이 밀키트로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저거 좋아. 부추. 그 피가 좋더라고. 처음 봐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좋아해서. 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시도하는 건데 이거는 장어, 이거는 삼겹살, 이거는 항정살. 그 이름이 뭐야? 삼종사? 장어 바베큐, 삼겹살 바베큐, 삼종사 바베큐. 아 바베큐 삼종 세트? 네. 아하.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바베큐. 어? 그냥 네. 장어 바베큐. 네. 장어 바베큐. 네. 요거 이제 삼겹살. 오케이. 요거 뭐 찍어 먹어? 그냥.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 와. 그냥 장어. 나 이거 나 하나만 포장해 주면 안 돼? 포장해 줘. 요거하고 요거 하나씩 포장해 줘. 네네. 네. 집에 좀 가져가세요. 겉에 뭔가 너무 달콤한데? 이거 그러면 근데 이 껍질이 식감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뭐 코팅돼 있는 느낌이야. 네, 중간중간에 코팅을 해가면서 먹어요. 맛있다. 나는 제일 선호하지 않는 게 장어야.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어를 안 먹진 않아. 내가 일단 제일 선호하는 게 장어인데. 그래? 그 사람 있잖아. 참 시원해.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이거 생기니까 이상해. 음식 만드는 사람 앞에서 뭐. 아니 아니라 나 있잖아 그래서 아침을 나 여기 8,000원짜리 기사식당에서 먹거든. 근데 거기 음식이 뭐 이렇게 뭐 소박하잖아.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은데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볼게. 이게 이렇게 두서가 없는 사람이었나? 근데 이게 확실히 정체포 그러니까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장어 맛이고 요 겉에는 약간 다른 요리 먹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지? 와 맛있다. 와 맛있네. 요거는 이제 삼겹 네, 튀긴 거. 야 이거 맛있다. 그래? 나 이것도 먹고. 너 장어 좋아하는구나. 장어 한정하죠. 그래? 아주 좋아. 좋아? 진짜 좋아요. 미쳤다.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알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네. 야 아, 그리고 요게 아주 별미네. 이거? 요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 네, 이거 안 시키면 양이 확 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잡아주네. 확실히 잡아준다는 게. 중간중간 시원하게. 요거는 필요해. 그때 저도 마셨어요. 현지 없으세요. 딤섬은 전체적으로 간이 좀 간장한데 이건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맛있다. 달콤해. 그러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확 이렇게 당기는 게 있네. 제가 제유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술을 부르는 요리라. 그러니까. 그러네. 빼갈 이런 거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요거 한번 먹어볼까? 요거? 네네. 요거야? 이거 숟가락을 퍼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뭐야? 이게 약간 뭐 조리품 같은 느낌. 이게 근데 이게 옥수수요. 옥수수 튀긴 거야? 네네. 하나하나 묻혀가지고. 어? 옥수수 왜 이렇게 씨알이 커요 이게? 야. 맛있네. 괜찮죠? 맛있어요. 안주 같죠 이거? 안주로 좋을 것 같죠. 이거는 아직 메뉴 없어요. 아 요거 이제 메뉴 없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다 메뉴 다 볼 때 넣어야지. 맛있어. 뭐랑 여기 맥주 뭐예요? 생맥주. 저희 생맥주는 아마 바타는 맥주. 생맥주. 생 그게 비싸잖아. 아니야 그건 어차피 그건 지원해줘. 생을 해야 돼. 그럼 찡따오 이런 거. 찡따오도 생 해야 돼. 아이 맛있는데. 생떡 맛있는. 와 오늘 생떡 생 먹었는데 맛있더라. 맛있어. 와 이거는 뭐 뭐야 이게? 아 엄청
맛있을 겁니다. 딱 봐도 맛있어. 먹어봤어? 아니요, 근데 이거는 아 보리새우랑 오. 아 역시.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네. 이것도 맛있다. 이거 더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요 그게? 먹어봐. 근데 생긴 거 약간 톱밥같이 생겨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사슴벌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흥행에서 그냥 밑에 깔아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자체가. 어, 그치? 괜찮아요? 아주 건강한 새우깡 먹는 느낌이 나네요. 그냥. 이거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요? 어. 이거는 그냥 재미로 먹는데. 어. 다 그냥 이렇게 찔러가지고. 어, 어. 어, 그래? 이게 안에 비어있어요. 그래, 맞아. 그렇겠지. 그냥 어? 비어있어요. 그러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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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바람 빠지는데 빠지는 거야? 아니, 잘라야지. 어, 자르라고. 오. 그래. 간식 느낌. 고맙습니다. 맛있네. 찹쌀이네. 하나 튀겼는데 20분. 아 그래? 그래. 도넛 느낌이다. 진짜 맛있다. 오히려 반응이 좋은데. 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맛있다 이거. 쫄깃쫄깃하고. 그 먹는 과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맛에. 네, 이렇게 자르니까 더 맛있는 느낌. 약간 인스타 감성? 맞아, 인스타 감성이네. 굉장히 독특하다. 아주 좋아. 그치? 아주 좋지. 와. 이거 말고, 아, 그럼 요거 두 개 보자. 오케이? 이거 보자. 네. 오늘 어땠어요? 일단 우리가 재방문을 했잖아. 근데 더욱더 발전한 TMM를 볼 수 있었고요. 아까 보니까 술 리스트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뭐 고량주 종류도 그렇고. 너 고량주 먹니? 많이 먹어봤죠. 아,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안주가 일단 너무 좋아. 안주 좋지. 여기는 술 마시러 와야 돼.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방송에서 한두 번 봤어요. 방송에 이제 요리 전문가 나와도 내가 꼭 거기를 찾아가진 않아요. 네. 특히 저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찾아봤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못 왔어. 그럼 맞아요. 동현이만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침 이번에 크게 또 좀 오픈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요리가 그때 없던 요리가 이렇게 생기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재방문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나 서울은 안 오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진짜 몇 주 만에 깼습니다. 우리 저 TMM이라서 가능한 거고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뭐 이 정도로 해서 요거 먹고 싶은 걸 딱 하나씩만 먹고 네. 그거 저기 조회수가 좋더라고. 쇼츠 뭐요? 김구라가 진짜로 맛있을 때. 아, 엔딩 중에도 숟가락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을 한다. 그러니까. 네. 나는 요거. 네, 저는 뭐. 이거 옛날... 맛있네. 맛있다. 자, 그리고라. 주무요.